안녕하세요. 사람 유튜브 시청자 박세나입니다. 개발해야 될 컨텐츠는 마인크래프트 얼티밋 주택 단지, 얼티밋 이머전팩, 그리고 움쏘에아 R15-16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오늘 건축 대결이고요. 가장 주택 단지를 잘 지으신 분에게는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출발! 출발! 저도 오늘은 건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까? 나는 여기 내 집이다. 그 지붕, 이렇게 기울어진 지붕 짓던데 그거는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거야? 나는 거의 찐따짐 나오겠다. 나는 이걸로 잘할 자신이 없다. 딴 사람들 그거 구경이나 잘 열심히 해야지. 이걸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던데 집을. 이건 뭐야? 굉장히 뭔가 심오하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하부 공사를 이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부를 이제 안산암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어퓨 모먼츠 레이터 감옥 스타일. 이 마음 정하기가 어렵지. 딱 정하면 이제 탁탁 붙여나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다 있어봐. 천장 살짝 높일까? 살짝 답답해 보이나? 천장이 무슨 초코 틴틴처럼 생겼네. 야,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냐? 야, 야, 근데 여기까진 좋아. 약간 좋은데 여기 뭐 이렇게 터는 걸 하나 마련해야 되겠네. 형, 근데 집에 화려한 조명은 없어?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그냥 사각형으로 짓겠습니다. 그냥 깝치다가 시간만 보내고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건축 초보는 닥치고 사각형으로 지어라. 형, 그 블럭 뭐야? 좋아 보인다. 때깔라 보이지? 때깔 블럭스. 느낌 나오고 있어. 느낌 나오고 있어. 때깔 블럭스. 형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 개쓰레기라는 건가 내 건물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가 존내 궁금스하네. 확실히 다르지. 모두 집이 확실히 느낌스 다르지 않니? 느낌스 지금 좀 갇혀가고 있는 느낌스. 그 왁트모르 집이의 왁구집의 그런 그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느낌스 킹차나 이 정도 비벼볼만 할 것 같아. 킹차나 익스테리아 한번 볼까?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야? 익스테리아 이 느낌 뭐야? 이 느낌. 크,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뜬금없이 책이? 킹창키네. 모드가 레게노기네. 여기서 이제 그 뭐야? 밥에 버비큐 미쳐? 아,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너무 불이 좀 안 어울리긴 한데 여기. 풀 엄브렐라? 아, 파라솔하고 연동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서 탑은 여기다가 뭐 탑을 꼽는 건가? 앵글 왜 이래 이거. 아, 왜 안 지워져 이 병. 어떻게 지워 이거. 뭐여, 떠있어 왜 이거야. 자, 게임 수준 진짜. 게임 수준 레전드네. 연동이 2위에 우산바가? 불평형 에버랜드 수준 실화냐? 어? 잠깐만. 아, 여기다가 해야 되네. 됐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왜 이상한 데 달려 항상? 얘는 이게 왜 여기에 연동이 안 돼? 밑에 다는 거야? 뭔 소리야? 아는 사람 있는 거 맞아? 끝부분 아래? 끝부분 아래면 여기거든요. 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하는 거라고? 이거야? 아씨, 존내 어렵네. 아, 이런 거였어? 결국에 뭘 대고 지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주 슬프다. 그만큼 퀄리티는 좋으니까. 야야, 킹서. 두 개 이렇게 그냥 붙여놓을까? 차라리? 솔직히 겉에 이 정도만 돼도 깔끔튀긴 해. 깔끔튀긴 하고. 여기가 좀 지금 애매한데, 여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아, 여기를 약간 이렇게 이어볼까? 이렇게 이어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 이제 그 야외에다가 소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야외 소파. 여기서 책 읽는 약간 공간. 아, 이런 느낌이야? 브라보! 여기서 책 읽는 느낌 공간. 여기 앉아서. 예? 높게 하라고? 왜요? 네가 뭔데 나한테 높게 하라 그래. 이렇게? 아, 살짝 답답하다. 그 정도는 내가 들어줄게. 이제 실내를 해야죠. 실내는 여기가 이제 싱크고 가스레인지 이제 넣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냉 구석에 오븐이요? 오븐은 뭐지? 아, 오븐 아니야. 오븐은 여기 구석에 놓는 건 좀, 오븐 여기 놓고. 아, 인덕션 위에 환풍기 하자. 어, 레게노. 레게노. 이게 이 위로 사실은 뭔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서 뭔가 이어야 되거든. 이 위를 사실 뭐가 있어줘야 돼. 네, 파이프가 있다고요? 어디요? 아, 치킨도 그러네. 어, 씨,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씨발 여기까지. 여기까지. 존나 길어. 야, 이게 좀 너무 길지 않니? 이 안으로 해서 이제 배선 처리했다고 하자.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좋네. 마크 해자야. 갓게임이야. 종종 모드 멀티하면 재밌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새로운 모드를 하는 거지 이제. 자, 이제 여기다가 어, 이 위치야. 이건 외벽이고. 그냥 냉장고를 빌트인하는 게 어때? 벽에 넣어라. 그러면은 빌트인으로. 아, 뭔가 존나 뜬금포 같긴 한데 약간 어 찐따 같은데 약간 좀 널찍하게 이렇게 줄까? 한 요 정도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요 정도. 아, 이렇게 하고. 아, 좋다 좋다. 진짜 집을 만드는 느낌이야 진짜로 지금. 기다려봐. 이야 형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대체?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진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온다 100%. 인디어? 어, 이번에 꼴등은 안 할 자신 있어. 거실에 가벽 여기를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싸리 이렇게 하는 거요. 근데 여기를 독립적인 공간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하고, 여기가 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뭔가 더 넓게 쓰는 느낌이 들면서 킹차는 느낌. 동선 낭비? 뭐 맨날 뭐 부엌에 그렇게 갈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좋아. 난 12시까지 절대 못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그 밥은 여기서 이제 먹는 거고. 하나 까 그러면. 하나 까고. 거실이 미니멀 라이프의 삼촌님. 밥이다. 형님을 와, 향한 저의 마음은 언제나 맥시멈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언 하나 하자면. 안전님 제가 만든 집 보실래요? 어,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아니 뭐 보실래요 해놓고서 왜 만들고 있어요? 그 어떻게 설명해줘야지. 주방은 좀 넓게 해주세요. 천장에 벌레 있다. 주방 가봐. 주방 좀 들어가보자.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왜? 이거를 이 렌즈를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여기 이렇게 정가운데 있으면 양옆을 둘 다 사용을 못해. 위험해서. 괜찮아요. 사용하면 돼요. 안 죽어요. 사람은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작은 정원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햇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수 없다는 옛날 사람 모아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설거지는 본인이 하자. 여기 천장이 높아야 돼. 아, 충분히 높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형보다 못하는 사람은 있지. 나도 형보단 못해. 근데 노예 중에 1등은 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천고. 천고요? 네, 여기 너무 낮아요. 아, 이거 이형 보면 좋다.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 싶다. 여기를 좀 높게 높게 뚫자. 아니다. 엔젤님 어라운드란 키 역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중창까지. 그게 뭐예요? 창문이 이제 두 개 있는 거지. 여기 창문 모양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유리면 부서지잖아. 이게 뭐야? 차라리 이렇게 반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는 뭐예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반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있어보세요 일단.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이
대충 검지와 중지로 두 눈을 찌르는 짤.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가 근데 왜 또 훈수하려고 와서 훈수하려고 숨 쉬세요 방금. 네? 뭐 아닌데 이제 서로 숨소리 들어도 무슨 얘기할 건지가 모르고 숨 쉬는 것만 맞아. 벽걸이로 해주세요. 아 벽걸이로? 네. 아 망했다. 아 이거 홀수각이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여기를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를 두 줄로 더 뭔가 공간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마누... 판때기를 좀 넓혀주는 클라스를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아 브라보 집 개코 방이 없다. 이거 방을 만들 장소가 없는데 집이 지금 너무 커요. 대책 없이.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다 몇 퍼센트 했는지 지금 퍼센테이지 좀 채팅창에 적어보실래요? 1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20은 연구뱅각 재고 있는거지. 킹아 사실 이걸 여기 놔주긴 해야되는데 약간 이렇게 아 여기를 검은색으로 그냥 할까? 그 다음 이건 놓을까? 여기 너도 그냥 존내 크게 하자. 채광이 들어와야 돼 지금. 채광이 생명이야. 우리는 지금 유리로 다 채광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그거 다 빨아들이고 사생활 오프야. 아직 어둡다. 그냥 나야 어차피 시간 없어서 2층 안 할래. 통유리 온 오케이? 이렇게 해서 키야 딱 이 느낌이죠? 유리로 그냥 유리로 깔아주고 아직도 뭐가 배치할 게 많아요. 우린 방이 없고 그냥 우린 방이 없어. 아 근데 여기다 방을 만들자. 야 아 여기다 방을 만들자. 잠깐만 2층을 할 게 아니고 여기를 마루가 너무 넓어서 이게 좁아 보인다 그래서 마루를 좁혀. 마루를 좁히면 되지. 여기다가 방을 만들면 되지. 인디언? 월을 갖다가 월 콘크리트를 이걸로 갖다 하면은 공간감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치? 이것 때문에 이 모드가 필요한 거거든. 집이 개 비효율적인 게 천장만 준내 높아. 문짝이 아 화장실도 해봤어야 됐는데 못 해봤네. 은근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은근 많네. 형 지금 있는 공간 화장실로 딱인데 뭐? 그럴까? 아니라고? 킹장실 할까? 잠은 소파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게 2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2층을 못 만들고 있어서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뭐 여기서 그냥 딱 즐겨버리는 거지 일단. 달고 거울은 이렇게 하고 거울이 너무 큰데 거울이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타올은 여기 또 아 여기다 달면 안 되는구나. 아 오줌 옆에 닮아 여기다가 아 이 다양한 그게 있네. 블랙 앤 화이트로 가지 뭐. 이 위에다가도 그냥 여기다가 달고 뭐 됐어? 이 정도면? 화장실 바닥이나 좀내 촌스럽게 바꿔야겠다. 다 너무 화이트니까 화장실 바닥은 좀 이게 새로운 아 이것도 괜찮겠다 이거. 이거 괜찮겠다. 이건 하루 만에 완성 못하고 한 며칠 걸쳐서 내가 했어야겠다. 하루 만에 완벽한 집은 완성할 시간이나 집중력이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아 이걸로 하라고? 와나무 바닥 설계 체렸다. 역시 과꾸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아. 이렇게 딱 돼있어서 이게 화장실이에요. 킹아, 킹아. 고급스럽다. 같은 화장실 고급. 바닥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검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왁구집은 여러분들 완성입니다. 사실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개떡같지만은 50%도 완성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제가 그 마크 초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버리고 내 집 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신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1화는 제 집을 지었는데 2화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 모드를 통해서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궁금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집을 본격적으로 고수들의 집을 이제 찾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2화입니다. 그럼 2화에서 봐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찾기 눌러주시면은 2화로 제가 날아가 2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おいしい